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팀입니다. 여러분, 제 구.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같이 가드릴게요. 김입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벌써 힘들어 하시면 그러네요. 지금 시작인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공간은 MMGL 문그레 쇼룸이 오픈했다고 해서 왔고, 직접 대표님까지 함께 모셔왔는데요.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하시고,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MMGL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한 번씩 부탁드리세요. 상희입니다. 이거 한번 부탁하시면은 제가 할인을 해드릴게요. 오! 박제 오케이 오케이. 제가 오케이. 선물이라도 이렇게 와, 드릴 수 있게. 너무 재밌네. 여러분 철판 깔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금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추적 시즌 용돈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날씨도 좋아지고 시간도 계시다면 여기 성수동에 와서 직접 쇼룸도 구경하시고 옷 피팅도 받으시고 온라인 구매보다는 전 직접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한번 방문하셔서 같이 쇼핑하시고 할인도 받으시고 이제 사장님 얼굴 빨개지시는 모습도 함께 보시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문글에서 뽑은 FW 패스픽 보러 가실까요? 됐나요? 자,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성수동인데요. 정확한 주소는 여기 화면에 나갈 건데 MMGL 문그리 쇼룸을 오픈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 공간은요. 제가 딱 처음 들어왔을 때 느낀 점은 사장님 결벽증 있으신가? 살짝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미니멀한 쇼룸인데 쇼룸에서 진행하는 만큼 문글 매장을 방문해주시면 추가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구독자인 거 인증을 하셔야 돼요. 뭐 들어오셔서 문글입니다 아니면 뭐 킴입니다를 외치시거나 뭐 스토커즈 구독한 하는 걸 보여주시면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셀렉한 문글 베스트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지금 착용 중인 제품인데요. 오픈 카라 니트. FW 시즌 제가 내내 외쳤던 카라 니트. 아시죠? 클래식한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올드해 보일까 걱정하실 분들이 많지만 이 제품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제 살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픈 카라 디테일로 나와서 저는 조금 더 캐주얼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 울 함유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한질간질하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안 입었지롱. 맨살이. 맨살이가 아니고 대표님이 쳐다보는 근데 정말 민망하네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맨살에 추천드리겠지만 좀 더 날씨가 추워지고 아, 나 이거 맨살에 입기는 살짝 부담스러워 하시다면 안에 이너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자는 엄청 길게 나오지 않았지만 통이 넉넉하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제일 큰 사이즈를 입고 있긴 하지만 통이 되게 널널해서 솔직히 말하면 좀 사이즈가 좀 빅사이즈신 분들께도 가능할 카라 니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멜란지 느낌을 내주셨어요. 단색 니트도 좋아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포근하고 코지한 느낌을 주기에는 멜란지 원사가 전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코디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냥 슬랙스 위에 얹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카라 니트라고 해서 꼭 포멀하게만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웻팬츠와 매칭을 해주셔서 코지한 홈웨어 연출도 추천드릴게요. 스웻팬츠 위에 후드 그만 입으시고 이렇게 니트 하나 걸쳐주시면 조금 분위기가 제 취향이거든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 살결 보이는 게 부담스럽다 혹은 니트 단품보다는 가디건을 좀 더 좋아하실 분들을 위해서 가디건도 카라 가디건이 나왔더라고요. 요 제품은 터치감이 살짝 더 촉촉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굵은 립자임이 몸판에 들어가 있어서 좀 시선을 좀 잡는 느낌이 있어요. 아, 요 제품도 이게 브이넥 파진 가디건이 아닐까 맨살 가디건 하면 제 취향이라고요. 게다가 요 제품 또한 코지한 느낌이 들어가는 멜란지 느낌이어서 저는 좀 더 제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카라 가디건은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는 통이 조금 더 세미 오버핏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여유롭고 좀 이렇게 흐느적흐느적한 게 싫다 하신다면 좀 더 단정한 걸 원하신다면 가디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코지한 느낌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안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어준 다음에 버튼을 좀 풀어 제껴봐봐요. 나 좀 그 안에 뭐 입었나 보게. 그런 연출을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좀 더 날씨가 추워지면 모크넥 같은 것과 레이어링을 해주셔서 포근한 감성 연출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니트도 있습니다. 언뜻 보시면 기본 니트인 것 같지만 좀 부담스럽지 않은 포인트 니트로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몸을 반반으로 나눴을 때 양쪽으로 패턴이 좀 다르게 들어갔어요. 그냥 줄무늬가 조금 다른가 싶기도 한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위글위글위글 이렇게 물결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디테일이 가까이서 보시면 되게 귀염뽀짝하기도 하고요. 좀 신경을 써주신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문글 니트 제품군들이 총장이 엄청 길지 않아요. 그래서 다리 길어 보이게 연출 혹은 너입하실 때 굉장히 편한 니트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 또한 통도 넉넉하게 나와서 좀 사이즈가 크신 분들께도 가능할 니트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컬러감은 두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브라운 톤에 여러분들 요즘 브라운 톤들 많이 입으시죠? 다 잘 묻을 톤들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제품 또한 소매단 밑단에 립 처리가 굵직하게 들어갔는데 살짝의 조임이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엄청 조이는 스타일은 아니라 이렇게 너입한 척하는 연출이 가능한 정도의 조임이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니트는 단품으로 활용하셔서 슬랙스 위에 입어주셔도 되지만 나중에 좀 더 추워지면 셔츠랑 레이어링을 해줄 때 남자는 셔츠죠, 여러분? 셔츠 이렇게 다 채우셔도 되고 좀 풀어 헤쳐가지고 또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좋더라 라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 제품은 헤비 아우터예요. 제가 지금 겨드랑이 땀이 좀 나기는 하는데 헤비 아우터를 추천드리는 거는 언젠가 한국은 귀가 시리도록 추워질 거예요. 뭔가 숏패딩은 뭔가 내 엉덩이가 시리고 롱패딩은 살짝 애벌레 같고 저는 그럴 때 몬스터파카를 추천드립니다. 몬스터파카 하시면 힙한 느낌을 많이 상상하실 거예요. 근데 문글에서 만든 몬스터파카는 엄청 힙한 스타일이 아니라 미니멀한 듯한 느낌을 줘서 여러분들 옷장에 굉장히 잘 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감은 구스다운에 압축 패딩을 안감으로 대어주셨고 심지어 포켓에 기모 처리까지 해주셨어요. 겉감에는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 방수, 오염 방지 이런 건 다 되니까요. 기본적인 건 다 갖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매는 벨크로 디테일로 좀 조이실 수 있고 안쪽으로 넥라인 쪽에 후드가 숨겨져 있으니까 만약에라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후드 안 뺀 게 더 예쁜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생존해야 된다 하신다면 후드까지 꺼내 입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몬스터 파카를 어떻게 활용해야 이거 힙하게만 입어야 되나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 굉장히 미니멀한 느낌이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입고 계신 아까 그 카라 니트 슬랙스에다가 그냥 얹어주셔도 저는 굉장히 잘 묻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캐주얼한 옷들과도 연출 가능하셔서 맨투맨, 뭐 데님 이런 거 입으셔도 이쁘니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은 추울 거예요. 올겨울 추울 거야. 너무 니트 제품들만 보여드리면 아쉬울 것 같아서 간절기 얇은 아우터류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접 실시간으로 몇 제품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이 직접 모델로 입고 나와주시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뻐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브라운 컬러 레더, 브릭 컬러감 이게 트렌드이기도 한데 살짝 남성미가 느껴지는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즘에 좀 이런 게 땡겨요. 자, 그리고 다음 추천드리고 싶었던 제품은 바로 블루종이에요. 숏 자켓이 요즘 좋아요. 컬러감은 이렇게 두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브라운 옷장을 많이 갖고 계시면 이 컬러로 추천드리지만 블랙을 좀 많이 입으실 것 같다 하시면 차콜 컬러도 예쁜 것 같아요. 두께감이 근데 엄청 얇은 편이 아니라서 좋아요. 가끔 간절기 아우터 구매하시고 나서 엄청 얇으면 이게 바람막인가 비닐을 입은 건가 내가 여기다가 비닐에다가 이 돈을 데워 이러는데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들은 살짝 45도에서 봤을 때 이뻐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45도가 이쁘게 해준 이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면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절개 디테일 들어갔는데 마치 뭔가 나의 천사 약간 나의 남자 약간 그런 근데 오늘 망했다. 자, 다음 또 눈에 띈 제품이 있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이거는 문글 사장님의 픽이에요.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범용성이 있어요. 지금 같은 날씨나 가을에는 이거 하나만 아우터처럼 입어도 되고 겨울철에는 코트 안에다가 입어도 뭔가 이쁘게 셔츠처럼 입을 수 있는 거라서 한번 구매하면은 겨울 내내 계속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문글, MMG에 여러분들은 문글을 좋아하시죠? 문글 쇼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와서 직접 촬영을 해봤는데요. 할인 이벤트도 진행이 되니까 한 번쯤 방문해보시고 예쁘신 MD님과 잘생기신 대표님과도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벤트도 빠질 수 없겠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뭐 코로나만 끝나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컨텐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사장님?
아 이거 박아요 박제각. 자 그럼 전 다음에 뵐게요. 안녕.